해녀 정민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사방으로 배가 배 한 척, 두 척. 뒤에는 공사. 열악하지만 언제나 즐거운 환경 속에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도 파이팅 해봅시다. 예,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야지.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도 없다. 와, 어떻게 하나도 없지? 아이들아, 소라. 아, 소라도 너무 추워. 왜 이렇죠? 오늘은. 아이, 던져 먹어. 아, 네. 아, 뭐야? 나의 옷을 안 찍었지. 어? 혹시 모르니까 장비를 장착하고 갈고리 까꿀이라고도 하죠. 갑니다. 성게는 보여도 작으니까. 저희 거제도는 성게가 지금 난쌀식이거든요. 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알 놓는 거. 사람은 지금 출산하는 거. 아, 출산하는 거. 그래서 하얀색 우유 빛깔 같은 게 나오는데 맛이 좀 떨어져요. 씻으면 그 성게에서 또 줄어들어. 아, 그쵸. 그러니까 근도 안 나오고. 그쵸. 노동의 가치가 이제 없어지기 없죠. 때문에 난쌈이 다 안 하게 되죠. 그쵸. 그니까. 까봐서. 아니, 난을 쌌어, 이 말은. 난을 쌀 필요 없다고. 맞아봤거든요. 보자, 보자. 하나도 없네. 여러분, 진짜 뿌옇은지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뭐 선일이고. 여러분 벌써 웃겨. 오늘은 바로 풍랑입니다. 집에 갑시다. 저희 유튜브 하거든요. 유튜브에 요즘에요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바다 속도 많이 찍어서 물고기 포인트 몇 개 찍었어요.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보겠습니다.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맞습니다. 우와! 우와! 오예! 오예! 잘하네. 뷰러 한번 모으고 오겠습니다.
저 꽁초를 할 수 있는 건 앞쪽도 안 보이고. 꿀말이지다 진짜 꿀말. 매녀 장님 후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